여러분 저 유튜브에서 선물 받았어요. 헐! 대박 사건이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비트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이 다 돌아가는 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돌아가는 동안에 차지는 킥의 개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스트로비트킥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런 템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손에 2비트, 두 번의 킥을 찬다라는 거고요. 4비트 같은 경우는 땅, 따다다, 땅, 따다다. 6비트 킥 같은 경우는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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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2비트 킥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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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채, 잡, 채. 4비트 킥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귤, 바나나, 귤, 바나나. 이런 식으로 6비트 킥 하실 때는 탕수육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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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왕갈비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2비트 킥 할 때는 잡채, 4비트 킥 할 때는 귤, 바나나, 6비트 킥 할 때는 탕수육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유튜브에서 선물 받았어요. 이것 보세요. 짜잔. 예쁘죠? 구글 유튜브에서 코리아에서 선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유튜브에서 받은 선물이 있는데 아직도 그거 언박싱 한다고 기다린다고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한번 까볼까요? 제가 그거 받은 지가 여름에 받았는데 지금 12월이니까 6개월 정도고. 왜냐? 오늘을 위해서.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아, 손톱 다치니까 이걸로 나갈게요. 볼게요. 뭘까요? 두두두두. 이렇게 열어내지. 두두두두. 오잉!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만년필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 거꾸로 깠네. 유튜브. 몰스킨. 몰스킨. 라미? 라미는 뭐예요? 라미? 라미펜. 라미 아세요? 라미가 뭐예요? 헐! 대박 사건이잖아! 난 이걸 이제까지 안 깠단 말이야? 너무 예쁘다!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나 이거 왜 이제까지 안 꺼낸 거니, 도대체? 아, 예쁘다! 관정옷이라뇨. 어머머머머머. 얼굴이 너무 하얘졌다. 너무 하얗다.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I'm YouTuber. 라미펜 유명한 거예요? 오, 사파리 만년필 레드. 오, 빨간색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유튜브니까 빨간색을 했겠구나. 생각해보니. 오 마이 갓. 대박 사건. 이거 보세요. 옛날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소리. 만년필의 ASMR. 반전인 건 안 나와요. 와.